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석입니다. 오늘 한번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을 같이 볼게요. 뭐 영덕, 물리부대, 광산, 기관식 뭐 어쩌고저쩌고 관련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리부대는 최근 2차 전지, 방산 뭐 이런 활용에 쓰임새가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핵심 광물인 물리부대는 뭐 많이 쓰이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요. 읽어보면 쭉 알겠지만 뭐 사업 목적 뭐 좋은 말막 써있죠. 희귀금속 관련 율촌이 급등했었잖아요. 율촌이 왜 이렇게 바닥이죠? 율촌 아무튼 얘가 그 관련주거든요. 급등했다 빠졌어요. 얘도 희귀광산 관련주인데 우선 라이트로니언 종목이 괜찮아 보여요. 차트적으로 재료도 이런 광물 이런 거는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론 지금 뭐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깨는 분위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모아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이게 우상향 하려면 요 추세선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빠질 거예요. 그러면 빠지면 저점에서 잡아서 그런 고점까지 75% 정도 되기 때문에 노려봐도 괜찮아요. 재료 괜찮아요. 드론 거량 대비 뭐 크게 나오지 않고 개미가 던진 물량만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매물 소화해주고 해주고 빠졌죠. 0.5에서 뭐 반등이 크게 나오고 빠졌고 우선 피델릭스 얘도 반도체 뭐 관련주인데요. 기업 개요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을 보면은 뭐 파운드리 거래처 확보는 사업 추진에 필수 요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버텨진 종목이거든요. 뭐 매출은 약간씩 늘고 있어요. 뭐 적자 났다가 지금 뭐 흑자로 돌렸는데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유보도 괜찮고 부채도 점점 줄어들고 우선 차트적으로 굉장한 세력주기 때문에 우선 모멘텀이 있으면 올라가요, 주식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 사서 반등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준선에서 일목금리표 기준선에 노려봐도 될것 같고 지금 기준선이 볼게요. 26, 52 하고 기준선은 진하게 볼게요. 한7 정도? 그럼 보이겠죠? 기준선에 거의 뭐 근접하네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건 기준선 위로 올려 놓으면 매수하면 돼요. 밑으로 떨어진다. 그냥 관망하고 올라가면 매수해서 전고점까지 먹는 매매 괜찮아요. 재료가 우선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은 10월 2일까지는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보통 시장이 그랬어요. 그리고 연휴 딱 끝나면 세력들이 휴가 왔다 갔다가 돈좀 쓰겠죠. 그럼 그때부터 시장이 막 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연말 하루 전날에 레버리지를 살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